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짐. 아, 힘들어 이거. 선생님 혹시 네. 이거 아시나요? 우마리아를 미분하면 좌말. 아, 그거 들었는데 뭐였지? 기마리아. 아, 맞아. 이걸 댓글에서 봤어요. 네, 이과생들한테 드립을 한번 해봤더니 애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우암수 기암수를 내가 진짜 20년 전에 했던 건데. 네, 아, 아무튼 우마리아를 미분하면 기마리아. 네, 계속 가겠습니다. sorry. 네. 자, 이번 타임은 이제 ESFP, ISFP에 대해서 쌤이랑 이야기를 네. 할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ESFP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my way. 네, 마이웨이가 좀 강하고 그리고 ISFP는 소심쟁이 쫄보라고 합니다. 소심쟁이 쫄보. 아, 그러면 얘가 일단 ISFP는 소심쟁이 쫄보니까 약간 친구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게 조금 재미있게 설명드리자면 연애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니, 나한테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사실 요청이 좀 왔거든요. 근데 학생들 댓글과 이런 건 무조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청취율 상승을 위해서 살짝 또 공부 이야기 살짝 뒤로 미루겠습니다. 네. 자, 먼저 ESFP. 제가 이제 남성, 특히 네. 남성한테 먼저 말씀드린 게 네. 연애할 때 있잖아요. 네.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텐션도 높고 즐겁고 괜찮 네. 너무 좋아요. 그다음 친구 관계 좋아요. 네. 다 좋아. 근데 그게 문제. 그 뭐냐면 못하나? 아, 그게 아니라 네. 상대 그 만약에 그 남성이니까 사귀는 상대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이 나는 내 남친과 함께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워낙 대인관계가 좋고 단 둘이 만나는 것보다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친을 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만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오마이갓이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손은 언제 잡아?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연애에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아~ 즐겁고 함께 어울리고 그다음에 같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욜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 욜로가 이런 표현이에요. 네, 어떤 거요? 그럼 어찌 보면 내가 치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따라와. 욜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삶이 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니 네가 나를 인정해서 너 역시도 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이거예요. 오, 제 이상형이랑은 완전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했는데. 아, 그렇죠. 아, 보통 이게 조금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여성인 대부분 그게 좀 강하죠. 남성들이 옛날 분들 잘 보면 희한하게 그게 있더라고요. 내 엄마한테 잘하는 여성에게 마음을 좀 뺏길 때도 있죠. 신기하다. 그래서 내 가족한테 좀 잘하고. 신기하다. 근데 보통 여성은 제가 이제 한 번씩 부부 상담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여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 다시 돌싱이셨다가 다시 재혼하신 분들 보면 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을 뺏긴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나는 인정할 수 있겠다. 아이니까. 그러니까요. 왜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인정하지 못하는 ESFP 학생들 이렇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안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근데 네 아니 생각 저는 솔직히 ESFP, ISFP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학생 이런 유형이 많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유형이 많으면 또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네. 자, 그럼 ISFP 아까 이제 ESFP 마이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ISFP는 연애 쪽으로는 ISFP는 대인관계하고 네. 연애를 같이 묶어드리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 근데 이게 조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좀 네이버잖아요. 아, 네, 네이버에 네. 뭐였어. 근데 보면 소심쟁이와 쫄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살짝 이걸 제가 연결시켜드리면요. 네.
아이가 붙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조심성이 네. 있잖아요. 네. 조심성이 있는데 두 번째 S가 붙었는데 S는 오감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그걸 판단하는데 되게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인식 구조가 있어서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향적인데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다수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 끼기가 쉽지 않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는 말 자기의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심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되는데 이제 S랑 S는 이제 막 이렇게 육감보다는 오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T가 약간의 이제 딱딱하거나 네, 꼰대 기질이 있거나. 오케이.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꼰대라서. 그러면 S와 T는 딱 보이는 것과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이과생이 ST가 많겠네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아요. 그럼 문과생은 ST보다 그러니까 ST인 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게 문과 이과를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성향이 ST가 있으면 이과가 좀 맞다? 네네. 뭐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이성적이다? 뭐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네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일단 S가 붙으면 예를 듭니다. 네. S가 붙으면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는 특징을 가진 과목이 국어거든요. 네. 꼼꼼해요. S들이. 그래서 문장을 보면요. 을을 조사까지 완벽하게 읽어 나가야 되는 성격이고 그에 대한 인지 능력이죠. 그런데 이 S가 국어에서도 그 비문학 지문에 약해요. 그래요? 근데 비문학 지문에 또 강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애매하죠? 자, 대부분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특히 비문학은요. 그 지문에는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찾아내는 능력인데 꼼꼼하게 읽는 성격인데 그 비문학 지문이 내가 아는 분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보면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단어가 쉽지 않잖아요. 네. 단어 인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나오면 답을 빨리 빼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강하다 약하다가 나오는 거죠. 아는 이런 애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비문학이라는 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 많은 글을 읽으셔야 되는 게 전 맞아요. 네. 그리고 빨리 읽는 습관을 좀 연습할 속독하는 걸 좀 하셔야 돼요. 네. 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참고로 ST 둘 다 없는데 그냥 네. 근데 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국어를 진짜 잘했거든요. N 책 많이 읽으셨고 네. 그거 정말 국어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읽는 성취감 내가 괴테의 전집을 다 읽었다 내가 헤르만에스의 전집을 대단하신 거죠. 다 그 성취감으로 맞아. 읽었지 거기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난 데미안밖에 기억이 안 나. 주인공 이름은요. 그래서 데미안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도 과학이 너무 좋아서 이과로 왔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살짝 이렇게 딴 데로 빠졌는데 선생님 우리 ESFP와 ISFP 학생들에 대해서 P가 붙었고 약간의 F도 있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흔들릴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쌤이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FP 붙은 친구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획을 잡아라. 네 마음 끌리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네가 올려야 되는 성적 관련한 과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한다. 그런데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네. 다만 만약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자 하면요. 네. 내가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고 평소에는 계획을 잡고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할 때는 네네. 일단 S도 있고 P도 있으니까 수업을 할 때 이런 친구들이 그냥 제가 번뜩 든 생각이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이렇게 자기들이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보통 필기를 하는 걸 보면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라 있는 걸 그대로 쓰죠. 들어와서 살짝 분류 체계를 구조화를 좀 더 해서 쓰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필기가 있잖아요. 보통은 S는 그대로. 아, 네. 네. 그러면 뭐 필기를 하거나 공부할 때 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녹음. 네. 녹음하는 형태로 다시 들어보면서 하신 게 더 추천드려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 제 생각은요. 이제 학습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어떤지 쌤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S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FP는 사실 이제 계획은 좀 짜주면 좋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제가 느꼈을 때 필기를 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기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 멀티가 좀 빡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기할 시간을 주면 좋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그냥 요즘은 이제 패드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 사진 다 찍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한 판이 딱 들어가면 한 판 필기를 찍고 그 집에 와서 그 필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좀 더 제 이렇게 구조화? 그렇죠. 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연습을 좀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이런 거 추천은 괜찮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 사진, 네. 되게 좋죠. 그래서 네 거기에 빠르게 이제 좀 향상을 시키면서 필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학교 뭐 예를 들어 학원 강의 수업을 들으면 강사 수업을 듣고 찍은 것을 이제 필기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거 이야기했는데 추가하고 이렇게 좋아요. 필기하는 것도 네. 괜찮아 보여서 괜찮아요. 네. 네 일단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쌤이 혹시 뭐 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ESFP나 ISFP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네, 꾸준히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S하고 P가 붙은 게 좀 애매하긴 해요, 항상. 아... 네. S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한 성격인데, 꼼꼼한 걸 좋아하거든요, 정확한 네. 걸. 근데 P가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한다. 작심삼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죠? 네. 근데 P면,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래요? 작심삼일. 왜냐면 P가 J하고 P가 나누는 기준이요.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P에 거의 이제 몰입됐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심삼일이다. 네. 그래서 좀 특히 S하고 P 붙은 사람은 좀 더 그걸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무조건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선생님 네.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네네. 네, 우리 이거 너무 발음 힘들어. ESFP, ISFP, ESFP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빠이빠이로 한번 여러분 빠빠이.